그거를 부칙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우 영화를 하는데 갑자기 말 맞는 캐릭터가 나왔다? 주인공으로? 그러면은 그 점이 사실은 습관 관습에 위배되지만 그 위배되는 부분이 그 감독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. 어떻게 특별전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일단 이름 어진 작품 외에도 특별전과 다양한 이익의 전자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